눈으로 회유하는 건 이제 그만둬. 이대로 장님이나 돼버려. 두 눈을 멀게 해도 날 사랑하겠다며. 난 모두를 구원할 사람이야. 이 세상 모두를 자유롭게 할 사람이 될 거야. 내가 여길 떠나면 넌 RF의 모두에게 말하겠지? 내가 다른 마음 먹고 정보를 빼돌리려 했다고. 하지만 배신자는 너야, V. 너 이외의 구원자는 인정하지 않는 너의 좁은 세상은 내게 등을 돌리려 하고 있으니까. 리카! 여기서 날 떠나게 되면 다시 돌아오는데 많은 시간이 걸릴 거야! 그런 눈으로 잘도 말하는군. 난 지금까지 연 파티보다 훨씬 더 성대하고 행복한 파티를 열 거야. 넌 상상도 못하겠지, 내 야심을. 내 안에 꿈틀거리는 모두를 위한 이 아름다운 사랑을. 리카, 떠나도 돌아오는데 많은 시간이 걸려도 상관없으니까. 네가 돌아오는 날까지 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을게. 정부에서는 지난 정보기관 자료 유출에 관해 전면 부정하고 나섰습니다. 정보기관 GFX는 존재하지 않는 정보기관이며 모든 정보는 과대망상을, 해당 정보는 모든 법정 근거 자료로 쓰일 수 없을 것을 정식 건의하고 나섰습니다. 결국 이렇게. 회사님, 방금 메신저에 메시지가. 루시, 아니. 그게. 부인님은 메신저에서 차단당한 걸로 아는데 어떻게 접속한 거죠? 이 좌표는 그때 좌표의 완성이라 보여집니다만. 강비서, 지금 당장 헬기를 준비해. 네? 지금 헬기라고 하셨습니까? 내가 직접 갈 거야. 너무 위험합니다, 이사님. 좀 더 생각해보시죠. 함정일지도 모르지 않습니까? 아니, 지금 바로 갈 거야. 비행 허가를 받아줘. 이사님! V도 거기 있을 거야. 모든 게 다 거기에 있어. 높으신 양반 도착하기 전에 우리한테 큰일 나는 건 아니겠지? 아까 보내고 두 시간쯤 지난 것 같은데 죽기 전에 담배 하나 펴보면 소원이 없겠다. 몇 시간 안에는 오겠지. 아까 서버 해킹하고 마지막으로 한 건 뭐였어? 무슨 이상한 스크립트 쓴 것 같은데. 난 정보원 7년 차지만 그건 모르겠더라. 어디서 공부했냐? 아, 그건 로봇 고양이 호출 명령이야. 언어는 내가 만든 거라서 생소할 거야. 뭐? 언어를 직접 개발했다고? 음식 배달이다냐? 이거 그때 그 불 뽑는 거 아니야? 너 이걸 호출했다는 거였어? 잘했어, 로봇 고양이. 회피 알고리즘에 신경을 쓰길 잘했어. 여기까지 오는데 들키지 않았다니. 뭘 가져온 거야? 200... 이 건물의 북동쪽에 토마토가 자... 토마토를 뱉는다냐? 방금 위장해서 토한 거야? 안에는 비어있으니까 저기 이거 얼른 먹어요. 야, 넌 진짜 괴상한 놈이야. 어떻게 이런 걸 만들 생각을 했냐? 그리고 이런 걸 시킬 일이 있어. 그럴 여유가 없어. 로봇 고양이, 인간 3명을 지키고 있다냐? 그리고 오다가 여자한테 들켰다냐? 뭐? 어떤 여... 긴 금발이었다냐? 혹시... 역시 세영이는 내가 알아본 인재야. 이런 걸 만들다니. 이 사람이다냐? 리카? 야,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야? 세란이를 보고 많이 놀랐을 거야. 충정만은 높게 사야지. 팔에 민트아이 문신까지 했거든. 왜 이렇게 귀여워? 너도 문신해야지. 세란이와 비슷해지면 좋잖아. 세란이한테 왜 그랬어? 난 세란이를 구해준 거야. 곧 너도 구해줄 거고. 그런데 시간이 걸리겠지. 용서할 수 없어. 당신이... 야, 진정해. 아직은 이럴 때가 아니라고. 몸도 서늘지 않은데다 아직 지켜야 할 사람도 있잖아. 쌍둥이 둘 다 입교하면 복이... 리카, 더 이상 무고한 사람을 끌어들이는 건 그만해. 아, 너도 있었지? 사람을 끌어들일수록 네가 허무해질 뿐이야. 이미 알고 있잖아. 허무해? 젖 넌 어떻게 해줄까? 넌 입교시킬 계획이 없으니 모두의 앞에서 두려움을 주는 용도로.
아까 말했던 대로 내 의지와는 관계없어. 모두를 위해 그렇게 정하는 거야. 그 잘난 입이 언제까지 기세등등할지 두고 보자고. 아주 재미있는 구경거리가 될 거야.